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죄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6절에서 7절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자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무 노력 없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큰 우산이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 믿음은 끝까지 유지를 해야 합니다. 오늘 6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사람이 자기 떠날 시간을 알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미리미리 잘 준비를 하겠죠. 떠날 시간을 안다고도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막연하게 알기 때문에 제대로 그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래서 죽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후회만 하다가 죽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는 자기의 떠날 때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자기의 떠날 때가 가까웠음을 알 때에 고백한 것이 7절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말하는 거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잘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는 그렇게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8절 말씀이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에게는 한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 이 말을 왜 했느냐? 이 육체는 끝이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에 연연하고 육체에 초점을 맞추고 살지 말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누구나 한 번은 다 죽는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즉 사람의 인생의 삶이 이 생명이 이 사는 날이 끝이면 다행이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 땅에서 떠날 시간이 가까워 왔을 때에 내 삶을 돌이켜서 볼 때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하는데 그는 실패하지 않았고 자기가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는 데 있어서는 잘 그 모든 것을 마쳤다라는 거예요. 그가 자기의 달려갈 길을 어떻게 마쳤는가? 그 말씀이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라고 말했어요. 그는 자기 일생이 전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어졌다. 어떤 것이 전제예요? 성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것이 전제로 드려지는데 이 전제는 반드시 참 포도주만이 드려질 수 있게 되어져 있어요. 참 포도주만이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려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 전제로 이미 하나님 앞에 부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제로 부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가 흘리기까지 그는 충성되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나의 받은 바 사명, 나의 달려갈 길 그렇게 표현해요. 나의 갈 길을 곧 나의 사명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나의 갈 길을 다 잘 마쳤다고 말할 때는 그가 받은 바 사명을 잘 마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사명이 무엇이었느냐는 거죠.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자였다라는 거. 두 번째, 그 받은 말 사명을 잘 완주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받은 바 사명을 잘 완주하는데 그 모든 완주하는 길에 믿음을 지키면서 그 길을 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은 끝까지 잘 유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받았을 때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지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있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면서 28절에 하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오신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많은 사람을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 죄를 그 몸에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만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때는 무엇으로 오시냐면 심판주로 오십니다. 첫 번째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믿음을 끝까지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재림하신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셔서 그것에 대해서 갚아주신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에 내가 오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이 의미가 어떤 걸 의미하고 있느냐면 초림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사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죄가 없는 자로 살게 하신 것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었다면 그것을 믿는 그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노릇을 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돼요. 로마서 8장 1절에 더 이상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면서 2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더 이상 살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산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의 삶 속에 생명이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인 노릇을 해야 하는 거예요. 죄가 주인 노릇을 하고 사망이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이 주인 노릇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비교해서 살펴봐야 될 거예요.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로 살아야 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걸 정확하게 알았고 그는 그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로서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길에 당연히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 의의 면류관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고 선한 싸움을 잘 싸웠고 그리고 그의 갈 길을 다 마치는 그 모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사망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건 바로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성령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늘 역사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진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그러니까 내가 생명 안에서 살고 성령 안에서 살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을 믿고 이제 거듭난 심령이 되었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예요. 무슨 싸움? 선한 싸움. 다시 말하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싸움.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 사도 바울은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가 어떤 일을 했느냐.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그가 예수를 위하여 그의 죽으심을 날마다 날마다 경험하는 것을 말하면서 그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죽을 육체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덧입는 사람, 즉 십자가에 내가 날마다 죽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서 나타나도록 내 안에 생명이 역사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생명이 나타나면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삶을 사는 게 믿음의 삶이에요. 우리가 믿는다. 그리고 믿음을 말할 때 히브리서 11장 1절을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십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을 바랬어요? 그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하는데 나의 사명을 마치려 하면 조금도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고 그 육체에서 예수님의 생명만 나타나게 해서 자기의 사명을 다하게 해서 그 생명도 아끼지 아니했다고 그가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2절에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되어진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가 바라는 건 부활 생명이에요. 영원한 영생이에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영생이에요. 부활 생명에 얻는 것. 그렇다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죠. 믿음은 바로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얻을 영생, 그 생명을 오늘날 내 삶 속에 실상으로 나타나고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뿐만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죠. 그 부활에 대한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 생명은 볼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내 삶에서 그 생명이 증거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사망을 이길 때에 증거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내 믿음이 그와 같이 증거로 나타나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킨다는 건 날마다 그 생명이 나타나는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예수 생명이 막연하게 생명을 주셨다가 아니라 생명을 가진 자면 생명의 법의 지배를 받지 생명이 내 삶에서 나타나고 그 생명이 사망을 능히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와 같이 생명이 나타나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골로새 2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지혜와 지식과 각종 보화가 담겨져 있다고 하였기 때문에 믿음이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시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시고 지식이 나타나시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하늘의 지혜로 살고 하늘의 지혜로 이기고 하늘의 지식으로 살고 그 지식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고 하늘의 생명으로 살고 그 생명으로 사망을 능히 이기는 그와 같은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웠을 때 생명으로 늘 이기는 자가 되어져서 우리의 이김은 바로 믿음이다. 이 땅의 삶을 선한 싸움을 늘 싸울 때 이길 수 있는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 이깁니다. 왜? 이 믿음은 바로 생명이 역사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을 그냥 막연 편하게 믿음이 있어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믿음이 있어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증거로 나타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을 다 갔어요. 나의 길을 다 갈 때 그가 그냥 갔어요? 그의 그 달려가는 길에는 무엇을 계속해서 나타냈어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냈다. 그 달려갈 길에 영혼들을 건져내는 구원의 역사를 그가 계속해서 했는데 그냥 말로만 복음을 증거했느냐 하면
내가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라고 말했어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니까 그러면 말씀대로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주님이 성경에 말씀한 대로 우리는 그대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해보세요.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믿고 그대로 의심치 않고 그대로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요. 불가능한 것도 가능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는 너의 구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의 허물을 기억지 않냐고 내가 너의 모든 죄악을 다 도말해버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거는 그냥 글이 아니에요.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내가 믿고 그대로 입으로 선포하면 나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죄와 사망 나와 상관없다. 여러분 선포하십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는 나의 주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나의 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말할 때는 그 모든 걸음걸음 속에 믿음의 행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행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승리하는 행보였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길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것, 생명을 나타낸 것이고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들을 건져낸 것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선포할 때 행하신 일처럼 사도 바울도 똑같이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죠. 예수 이름이 능력인 거 맞죠? 그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고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면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면 선포한 대로 그대로 일어난다는 믿음. 그래서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으면 선포하시고 선포하면 그대로 예수 이름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가 전제로 자신을 주셨다.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며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그 고난과 핍박을 받았지만 그러나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기 때문에 이미 전제로 내가 부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산 모든 삶이 이제 내가 종지부를 찍고 때가 끝날 때가 가까웠는데 어떻게 살았느냐 라는 그 모든 일을 잘 마쳤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의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계속 의의를 드러내고 의의로 살았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믿는 그 순간부터 생명이 나타나고 의의가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고백만 우리가 듣고 아 그렇구나 라고 이것을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공독하진 않았지만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4장 16절에 끝을 잘 마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바울은 이와 같이 끝을 잘 마쳤어요. 그렇죠? 그런데 16절을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니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받고 함께 일을 했던 그 시작점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말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기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들이 왜 이와 같이 여기저기 갔느냐? 세상을 사랑하여서 바울을 버려. 바울은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자기 목숨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지만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바울을 떠나다니. 바울을 떠난 사람들을 얘기했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십자가 복음을 대적한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해를 많이 입혔다고 14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대적한 사람. 이 대적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십자가를 떠나고 참된 복음을 떠나서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오늘날도 사역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내가 어떤 믿음으로 있는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믿음을 끝까지 잘 마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시작할 때 함께 있다고 해서 끝까지 함께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믿음은 각각이고 각각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어떻게 내가 나의 사명을 알고 나의 갈 길을 다가고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느냐에 따라서 끝까지 함께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이와 같이 떠날 수 있고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우리의 부족하고 누추하고 연약한 것 주님은 다 아시지만 그러나 그러한 우리들을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을 알게 하신 것은 바로 이 십자가 복음을 가장 귀한 것으로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전에 알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다 버린다고 했어. 왜냐하면 십자가 복음이 가장 고상한 것을 알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는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로 했다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 내가 오늘 이 십자가 복음을 얼만큼 잘 알고 이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핍박을 받아서 고난을 받아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세상 때문에 넘어질 수 있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타협할 수 있고 양다리 거치면서 이 세상을 갈 수 있어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끝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의 말씀 우리의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상태에서는 거룩함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이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알고 끝까지 그 십자가의 피를 힘입고 거룩함을 입고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우리를 거룩하고 거룩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는 매 순간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보고 말씀하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러면서 나아갈 때 승리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넘어져. 뭐에 넘어져? 세상을 사랑해서 넘어져. 내 생각 때문에 넘어져, 내 방법 때문에 넘어지고, 내 감정 때문에 넘어지고, 나에게 있는 어떤 문제 때문에 넘어져요. 그런데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즉, 육체에 초점이 맞춰져서 이 세상 것을 추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 영원한 영생의 초점을 맞춰져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자들을 죄와 상관없이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는 자들을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냐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받지 못한다. 적당히 믿어도 구원받지 못하고요. 양다리를 거쳐도 구원받지 못하고요. 잘 믿는다고 가다가 마지막 끝에 변질이 돼도 구원받지 못해요.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는다 그랬어요.
미혹을 받아서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미혹을 받아서 돈을 사랑하고 미혹을 받아서 다른 거짓 것들을 따라간다 그랬어요. 이것을 할 때 내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분이 되어지도록 끝까지 이 생명에 이르기를 원하여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면 끝을 잘 마치지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려면 제대로 똑똑히 믿고 안 믿으려면 아예 마는 게 낫지 않겠어요? 천국을 가려면 확실하게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아니면 지옥 가는 길을 택하는 게 낫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거 그렇게 어정쩡해도 교회에 몸만 담고 있으면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만은 그러나 거룩한 자가 아니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17절에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기 때문인 거예요. 오직 영원한 영생에 이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하다. 이 세상에 속한 것. 그래서 2장 16절 말씀이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미혹해 해서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게 합니다. 그러나 실족하지 않을 수 없는 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실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바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다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이 말씀이 그런가 해서 내가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이 말씀 앞에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말씀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내가 한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셔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지 않을 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을 말씀하신 대로 이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믿고 이 말씀대로 내가 성공하면 그것이 내게 복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지 않고 에이 말씀이 그런 거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내가 믿지 아니하면 그 믿지 아니한 것 때문에 내가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 땅은 7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죽은 이후에는 영원합니다. 이 영원한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을 이 땅에서 정하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이기는 자로서 믿음으로 싸워서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갈 길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야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잘 살펴서 내가 지금 믿음이 어떤 상태인가 내 생각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무엇이 나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느냐를 잘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인가 아니면 내가 주인인가 아니면 내 감정이 주인 노릇을 하나 내 죄성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가 예수 생명을 아는 사람이라면 십자가 복음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라면 바로 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배를 끝나면 축도를 하죠. 이 축도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바탕이 되어져서 하는 게 축도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너희 모든 무리와 함께 있어줄지어다. 사도 바울이 한 말. 이 말이 무슨 의미를 주고 있는 거냐 하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으면 이제는 나가서 사는 이 세상에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 사랑을 또 나의 형제 자매와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내 안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고 또한 성도와 성도 사이의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서 이와 같이 모든 무리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야 한다. 어디에? 너희 무리 가운데. 예수님은 주로 섬기는 무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사는 무리,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무리들 가운데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된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증거하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 어떤 순간 속에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이기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잘 마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끝을 잘 마치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경에 끝을 잘 마치는 자가 아주 소수만 있고 많은 사람이 끝을 잘 마치지 못했어요. 주의 말씀이 그런 말씀.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은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어떻게? 항상 복종하여 무엇에?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이 나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구원은 이루어가야 하는 거예요. 믿음은 지켜야 하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잘 달려가서 끝을 잘 맞춰야 하는 거예요. 거룩한 자로 끝을 맞춰야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살 때 거룩한 자의 삶을 살고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돼. 그냥 적당히 아침에 눈 뜨면 하루 살고 또 저녁에 해가 지면 하루를 마치는 삶은 이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똑같은 삶이에요. 믿는 자의 삶은 하루를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말씀에 지배받는 삶,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이것이 곧 생명의 성령이 믿음으로 내 안에서 실상 증거로 나타나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말씀이 늘 묵상되어져야 될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말씀대로 내가 믿고 그 말씀대로 내가 선포하면 그 선포한 말씀이 곧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 믿음이 선포할 때 확신으로 나에게 오고 나에게 증거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깁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십시다. 아멘. 하다 마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육체의 어떤 연단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다면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상으로 받아칠 수 있도록 오직 내 마음의 중심을 반듯하게 갖고 끝까지 싸움을 잘 싸우고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 이 믿음을 끝까지 갖게 해서 말씀과 기도를 쉬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